벌써 12월의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왜 연말되면 이리저리 선물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 선물을 못 고르신 분들을 위해서 3만원에서 10만원 초반대에 아주 기가 막히고 센스 있는 선물 리스트들을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소소하게 좀 필요한 물건이 있어 보이는 친구에게 선물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요 리스트는 아주 연말에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들이라서 아마 어떤 분들이 받으셔도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가장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짜라란. 존이 아닌가요? 이거는 모젤의 리슬링 와인인데요. 이거는 맛보다도 이 패키지가 다 했다 싶을 정도로 이 아주 영롱한 트리 모양의 요 유리병부터 크리스마스 에디션이라서 울망졸망하게 이런 크리스마스 디자인이 들어간 와인이에요. 이 모젤 와인이 이 리슬링 말고도 로제랑 레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로제도 마셔봤는데 요 리슬링이 조금 더 가볍게 상큼하게 마실 수 있는 맛이라서 요걸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요 모젤 라인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약간의 그 당도는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맛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리슬링은 그래도 그렇게 막 엄청 달다라는 느낌까지는 안 되고 오히려 조금 더 상큼한 맛이 많이 나고 대신 리슬링 특유의 그 약간 과일 향이 막 엄청 난다거나 이런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냥 상큼하게 약간 달달하게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연말에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아니면 뭐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할때 그냥 탁 사고 가서 가볍게 첫 술로 마시기 정말 좋은 와인이에요. 요게 가격이 와인샵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35,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게 일반 컨벤셔널의 750ml보다 용량이 조금 더 작은 500ml거든요. 용량이 조금 작다 보니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기기 아주 좋은 그런 와인이에요.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조금 하는 알전구 있죠. 그런 거를 넣어도 너무 예쁘고 이 위에 감아도 그냥 오브제 역할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맛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확실히 있긴 하지만 그냥 연말에 기분 좀낼겸 즐길 수 있는 그런 와인이니까 좀 친구들에게 선물하기도 편하고 누군가 받았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모젤 와인을 추천드렸습니다. 다음은 짜라란. 요거는 르라보의 핸드크림이고요. 사실 르라보에 좋은 향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핸드크림 중에서는 요 바질 향이 가장 좋았고요. 제 기준 선물이란 건요. 당연히 실용성은 겸비를 해야겠지만, 내돈 주고 사기에는 너무 아깝지만, 남이 줬을 때는 기분 좋은. 핸드크림 주제에 55ml인데 3만원 초반? 너무 비싸. 너무 비싼데, 르라보라는 네이밍이 딱 드니까 3만원대가 이제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크림을 사는데 이제 요 돈을 주고 사기에는 가치가 있을까 말까 이제 막 고민을 하게 되는데 친구가 줬다 이러면 저는 친구에게 진짜 하트 뿅뿅 나올 것 같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쩍쩍 갈라지는 계절에는 필수 필수 필수인데 그럴 때 이렇게 실용성 있게 매일 쓸수 있으면서 향까지 좋은 게다가 르라보야 아주 금상첨화 아닐까요? 저의 향 취향은 정말 매번 말하듯이 좀 자연적이고 가장 자연에 가까운 향을 좋아해요. 푸릇푸릇하고 살짝의 시트러스한 향이 섞인 그 바질의 상쾌함이 있는 그런 핸드크림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핸드크림이나 워시 종류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 향을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핸드크림의 이 포뮬러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펴지고요. 그래서 발림성 자체가 이렇게 꾸덕하다거나 리치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운 그런 텍스처예요. 향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거나 나는 뭐 예산이 5만 원을 넘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핸드크림이랑 바디워시 같이 주시면 친구가 기절할 거예요. 정말 그두 개의 콜라보라면 싫어할 수 없는 조합. 르라보 핸드크림 진짜 강추드리고요. 만약에 핸드크림을 안 쓰는 친구다 그러면 핸드솝이나 바디워시도 정말 추천 추천 대추천. 다음은 짜잔. 요 패키지 알아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요건 바로 블리의 제품이고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제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알라바스트 스톤 디퓨저라고 해서 여기를 샥 열면 안에 스톤이 요렇게 담겨 있고요. 이제 요 리필을 사용해서 오일을 탁탁탁탁 떨어뜨려서 이 스톤에서 향을 내뿜는 거죠.
얘야말로 진짜 너무 갖고 싶은데 가격이 은근 많이 세요. 또 아주 센스 있게 저희 집들이 때 터리 오빠랑 윤미 언니가 요거를 사와줬지 뭐예요. 그럴 때 받으면 이게 너무너무 예뻐 보인다고요. 언니랑 오빠가 선물해준 향은 요 이탈리 깜파뉴라는 향인데요. 일부러 저랑 오빠랑 같이 쓰라고 살짝 더 중성적인 향을 선물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중성적인 향이라서 그런지 저는 요거는 집 전체에 퍼졌을 때보다 화장실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엄청 고급진 스펀 느낌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두고 사용하는 게 아주 딱이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새로운 향과 스톤을 구매를 했는데 새로운 향을 구매를 할 때는 이 오일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스톤에도 이미 향이 다 배어있기 때문에 이 오일 리필액과 스톤을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전 이번에 조금 더 싱그럽고 약간 시트러스 계열의 향을 사고 싶어서 가장 인기 있는 시그니처 향 중에 하나인 이 파테마테오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아, 정몽 향이 좋아할 만한 향이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향을 만들었지? 여기도 이제 설명되어 있는 향은 봄처럼 상큼하고 촉촉히 젖은 허브의 내음을 간직한 머스크향. 그래서 아까 요거 르라보 핸드크림 설명드렸을 때처럼 향 자체가 굉장히 자연적이고 진짜 풀향 맞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요 향은 오히려 화장실보다 집 전체에 퍼져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딱 보실 때는 에게? 요 조만한 뭐 스톤에서 뭐가 그렇게 향이 나겠어 하는데 진짜 경기도 오산입니다. 엄청 조그만한데도 향이 정말 진하게 오랫동안 나요. 그래서 연말 선물은 조금 더 특별하게 약간 더 비싸지만 그만큼 내가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다 하는 분께 그분의 향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세트로 선물을 해주면 아마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제품은 보기만 해도 약간 광대가 올라가는 짜자잔 샤넬입니다. 연말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라는 리본으로 포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참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귀엽고 고급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냥 하나 아 옜다 오다 주웠다 하면서 주면 친구들 또 놀랄 만한 그런 선물인데 같이 언박싱을 해볼게요. 풀러서 아 이 리본은 내가 냅뒀다가 딴 데 써먹어야겠어. 제가 추천드리는 샤넬 제품은 바로 짠! 요거는 샤넬의 레베주 헬시 글로우 립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샤넬은 뭐 화려하지 않아도 요렇게 검정 케이스에 이 금장에 샤넬 로고 하나 있는 게 가장 심플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색상명이 미디움이라고 좀 자연스러운 혈색을 줄 수 있는 그런 립밤이에요. 이렇게 그냥 화면에서 보면 되게 진해 보여서 뭐 어디가 자연스럽다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아주 은은하고 글로시한 형태의 진짜 혈색만 딱 바꿔주는 자연스러운 컬러의 립밤이에요. 실제로는 바르면 우리 왜 알고 있는 그 디올의 립글로우 있죠? 그런 것처럼 자연스러운 혈색인데 거기에 살짝 더 발색이 들어간 그런 딱 컬러감이에요. 보통 친구들끼리 립 제품 선물할 때 뭐 그 브랜드의 가장 유명한 컬러 아니면 난 너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투명한 립밤이나 아무것도 없는 립글로스 줄래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냥 립밤 주려면 뭐 어디서든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미디엄 컬러가 정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무 때나 쓱쓱 바르기 너무 편한 자연스러운 컬러감이고 게다가 립밤이잖아요. 보습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휘뚜루마뚜루 어디든 바르고 다닐 수 있는 컬러라서 아마 실용성도 좋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얘는 꼭 연말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에게 뭐 간단하게 축하할 때 5만 원 밑에의 선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연말 선물로도 좋고 집들이 선물로도 좋은 짠! 사브레의 테이블웨어입니다. 저는 요 세트가 두 개가 더 있어서 지금 두 개를 더 구매해서 총 네 세트를 딱 맞췄고요. 사실 사브레가 너무 예쁘고 울망줄망하고 딱 테이블 위에 놨을 때 이렇게 딱 들어맞는 테이블웨어가 또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가격대가 그래도 이렇게 세트를 네 개를 맞추려면 또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하나에 만 원 중반대긴 하지만 요렇게 세 개를 한 세트로 사려면 한 5만 원 꼴이 되니까 네 세트만 해도 벌써 한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그 조합은 이렇게 세 개를 한 세트로 맞춰서 두 세트를 선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푼과 포크 한 세트를 네 쌍을 주는 거죠.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생활을 할 때 스푼과 포크보다 이 스프레더의 활용도가 훨씬 낮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하나씩 모으렴. 대신 내가 스푼과 포크는 줄 테니 하고 이걸 네 세트를 쫙 맞춰주는 거죠. 사브레 가면 요 사이즈 말고 조금 더 큰 이제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웨어도 쫙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저트용, 간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요 사이즈가 선물용으로도 좋고 뭔가 봤을 때 앙증맞고 귀여워서 더 좋더라고요. 얘네들을 깔별로 딱 모아두잖아요. 그럼 그렇게 마음이 평온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사브레는 컬러군이 다양해서 무채색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블랙이랑 화이트로 줄 수도 있고 좀 팝한 컬러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그에 어울리든 예쁜 컬러들의 컬러군이 너무 다양해서 저는 선물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가격대에 네임밸류 있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서 요 사브레 테이블웨어 추천드려요. 다음은 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제품군이죠. 바로 파자마인데요. 저는 이상하게 연말에 이제 선물하면은 파자마가 정말 많이 떠올라요. 제가 찾고 찾다가 좀 괜찮은 가격대에 괜찮은 브랜드는 바로 요 데코뷰인 것 같아서 데코뷰를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얘는 사실 제가 작년에 구매했고 작년에 크리스마스 만드는 브이로그에서 이제 남편에게 이거를 선물로 주는 그래서 오빠도 실제로 굉장히 잘 입고 있어요. 실제로 너무너무 편하고 뭔가 연말 느낌이 물씬 나는 제품이라서 저는 진짜 만족하면서 입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파자마를 더 이상 안 사고 있는 게 집에 파자마가 10개가 넘어요. 너무 많은데 심지어 파자마가 또 왜 이렇게 비싸진 거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 막 10만 원, 15만 원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데코뷰는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정말 정말 괜찮은 편이에요. 파자마 해서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가격대가 딱 보이는 것처럼 54,000원, 뭐 64,000원, 59,000원, 69,000원 이렇게 가격이 굉장히 요즘 물가에 비해서 착한 편입니다. 그리고 좋은 게 여기가 남자들에게 선물하기도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귀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레이스나 치마, 프릴 이런 느낌보다는 좀 깔끔하고 잘 때 걸리적거리지 않고 귀여운 느낌을 더 좋아하거든요. 연말 느낌 나는 제품을 좀 입고 싶다 하면 요 베리체크 파자마 세트 47,500원에 이 레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연말 느낌 물씬 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사도 1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니까 같이 커플로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친구에게 선물해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요 노란색 옐로우 버터 파자마 세트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또 노란색이 없거든요. 이것도 면이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작년 제품이라 없어요. 그래서 뭐 데코뷰 가면 제품군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예쁜 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데코뷰를 이번 연말 선물에 파자마로 한번 주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걸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짜자잔! 이건 그냥 겨울이다 겨울. 이건 락피쉬 웨더웨어의 이제 털 슬리퍼인데요. 저도 유즈가 생일 선물로 줘가지고 요즘 거의 교복템처럼 입고 있어요. 사실 제가 마로니를 입양하고 나서 매일 산책을 시켜줄 때마다 아 뭔가 막 운동화를 또 신긴 귀찮고 그리고 겨울이라 이제 발도 시립고 한데 뭔가 이런 털 슬리퍼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어그의 코켓트 슬리퍼도 되게 부드럽고 아주 예쁘지만 어그는 이제 10만원 중반 정도 하잖아요. 근데 요거 락피쉬 웨더웨어는 한 6만원대로 진짜 상대적으로 굉장히 착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컬러군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집 앞에 걸어다닐 때나 어디 잠깐 들릴 때 있을 때 운전할 때 진짜 편하거든요.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은 건 자세히 보면 여기 앞에 쪽에 이 발가락 닿는 부분이 이렇게 파여 있는 거 보이나요? 이게 그만큼 제 발가락 모양에 맞춰서 발바닥에 맞춰서 이제 털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올라올 때는 올라오는 느낌으로 거의 무슨 수제화 마냥 제 발바닥에 착 맞는 그런 이제 디자인으로 이제 안에 털들이 다 패였는데 저 한 서너 번 정도는 아마 살짝 발이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발에 어느 정도 이 털들의 모양이 다 갖춰져 갈 때쯤에는 이것만큼 편한 거 없고 이만큼 따뜻한 거 없으니까 이거는 친구들에게도 진짜 사랑받을 만한 선물이고 저는 여러분들께도 꼭 셀프 선물로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실용성 갑입니다.
이렇게 저렴이 연말 선물 추천 영상이 끝이 났어요. 실제로 이 중엔 제가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던 제품들도 포함이 돼 있고 제가 곧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제 모아둔 아이템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호다닥 만들어본 영상이에요. 오늘 제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촬영한 기념으로 오늘 저녁에는 요걸 한번 따볼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즐기고 계시길 바라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